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은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밝기, 온도, 크기가 모두 다른 별들이죠. 천문학자인 헤르츠스프롱과 러셀은 태양 주변의 별들을 밝기, 크기, 온도에 따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낸 별들을 비슷한 성질들끼리 분류해 봤는데요. 헤르츠스프룽과 러셀의 앞글자를 따서 이 그래프를 HR도라고 하죠. 오늘은 이 HR도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죠. HR도는 이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축은 밝기에 해당합니다. 별의 밝기는 광도나 절대 등급을 이용하는데요. 위로 갈수록 더 밝은 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축은 별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또는 별의 온도를 색에 따라 구분한 분광형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별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HR도 위에 광도와 온도에 따라서 그 별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연습을 해볼까요? 여기에 별 A와 별 B를 표시해 봤습니다. 두 별을 비교해 보면 온도는 별 A가 별 B보다 더 높죠. 즉, 별 A는 뜨거운 별이고 별 B는 비교적 차가운 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밝기를 비교해 볼까요? 광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밝습니까? 더 위쪽에 있는 별 B가 밝다는 것을 알수 있죠. 즉, 별 B는 밝은 별이고 별 A는 비교적 어두운 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HR도에 이 별의 광도와 온도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HR도는 밝기와 온도 말고도 두 별의 크기까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별 B를 한번 볼게요. 별 B 같은 경우 온도가 낮은데도 밝은 별입니다. 자, 우리 과거에 배웠던 광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시죠.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식이었습니다. B별 같은 경우 온도는 낮습니다. 그런데 광도는 높죠. 즉, 차가운데 밝은 별입니다. 온도가 낮은데 광도 값이 크려면 뭐가 커야 합니까? 여기 반지름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별 B는 온도는 낮지만 크기가 커서 밝은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A는 어떻겠습니까?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죠. 식에다가 표시해 보면 온도는 높으나 밝기는 어둡습니다. 광도가 작죠. 즉, 온도가 높은데도 광도가 작다는 것은 이 반지름도 작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A는 크기가 작은 별이라는 것도 알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크기를 적용해 보면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렇게 HR도는 광도와 온도를 통해 별의 크기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HR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즉, 오른쪽 위에 있는 별일수록 크기가 큰 별입니다. 자, 크기 말고도 밀도도 알아낼 수 있는데요. 크기와는 반대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큰 별이 됩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큰 별일수록 별을 구성하는 물질 사이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기는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HR도를 배워봤고, 이제 실제로 태양 주변에 있는 여러 별들을 HR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불규칙해 보이지만 이 별들을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임의로 이네 가지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누어 보죠. 먼저 A그룹을 살펴봅시다. A그룹은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별들의 모임입니다. 이 A그룹 별들의 광도, 온도, 크기의 특징을 보면 먼저 광도가 큰 별들, 광도가 큰 별들은 어떻습니까? 온도도 높죠. 온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크기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A그룹에서 광도가 낮은 별들을 보세요. 광도가 낮은 만큼 온도도 낮죠. 즉, 광도가 낮은 별은 온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크기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A그룹의 특징은 광도, 온도, 크기. 광도가 높으면 온도 크기도 높은 별이고, 광도가 낮으면 온도 크기도 낮은 별이 A그룹입니다. 이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별들의 80-90%가 이 주계열성에 해당하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도 이 주계열성이라는 그룹에 속하는 별이죠. 이 주계열성은 그냥 쉽게 밝은 별은 뜨겁고 크고 어두운 별은 차갑고 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계열성 위쪽에 있는 이 B그룹을 한번 보죠. B그룹의 별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B그룹 별들의 온도는 대체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B그룹의 별들의 온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낮은 것에 비해서는 광도가 높은 편입니다. 즉 우리 식에서 적용해보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가 높으니까 크기가 어떻겠습니까?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B그룹의 별은 온도가 낮지만 크기가 매우 큰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그룹처럼 크기가 거대한 별을 우리는 거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바로 거성 위에 있는 C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C그룹도 역시 비교적 온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은 편인데도 광도가 매우 높죠. 즉, 거성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고 광도가 높으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성들보다 더 위쪽에 있죠. 그 말은 거성보다도 크기가 훨씬 큰 거성, 초거성 그룹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D그룹을 보죠. 자, D그룹의 특징을 보죠. D그룹은 온도는 높은 편에 속하죠. 그럼에도 광도는 매우 낮아요. 뜨거운데도 어두운 별, 크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작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D그룹은 온도는 높아서 흰색 빛에 가까운 빛을 띠지만 크기는 굉장히 작아서 이름을 백색 외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HR도의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 네 가지 그룹으로 별들을 분류할 수 있었죠. 자, 사실 이 네 가지 그룹 외에도 더 많은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모건과 키넌이란 과학자는 절대 등급과 분광형, 즉 별의 온도죠. 이것을 통해서 별을 일곱 가지 계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1계급부터 7계급까지 별을 계급으로 분류한 이것을 모건과 키넌의 광도 계급이라고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HR도와 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이 5계급, 이 5계급이 HR도에서 봤던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계열성 위쪽에 존재해서 이 크기가 큰 별인 2계급과 3계급을 거성이었죠. 자, 2계급은 3계급보다 위에 있어서 거성 중에서도 밝은 거성, 3계급은 덜 밝은 거성이 됩니다. 이 거성보다 더 위에 있는 이 1계급, 얘들을 크기가 더 큰 거성인 초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어서 온도는 높지만
밝기는 좀 어두웠던 7계급이 바로 백색 외성이 됩니다.